정범이도 오고 정우도 왔다. 자, 우리는 이 교실 그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온 바람의 아들 고해서 온 나는 바람의 아들 이종범이고 나는 바람의 손자 이정우다. 야, 이 바람 노르라. 이게 무슨 일이고? 무슨 바람의 아들하고 또 바람의 손자. 어, 그래 손자. 바람의 부자가 이게 동반 예능 출연은 처음일 거야. 최초. 최초지, 최초. 아니 그럼 나 너무 궁금한 게 여기서는 우리 다 친구잖아. 친구지. 그러면 뭐라 그래? 정우는 아빠한테 뭐라고 부를 거야 여기서? 어? 종범아라고 불러야지. 종범아라고 불러야지. 직접 신청했네. 반말하려고 같이 나온 거야 그러면? 어, 반말은 원래 집에서도 하는데 이제 존칭을 내가 이제 종범아라고 할 수 있으니까. 야 이상해 이거. 엄마. 집에서 야 이거 해야 아버지. 집에서 뭐 코치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룰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종범아라고 부를 수 있는 합법적인 자리이다 보니까. 야 이거는 그런 거. 아, 그 정우가 좋아해서 왔으니까 이것도 뭐 감수하고 나는 괜찮아? 여기서 할 것 같아 내가. 진짜 괜찮은지 정우가 한번 물어봐줘. 종우가 괜찮아? 종우가 괜찮아? 괜찮지. 내가 이전에 있잖아. 야, 전화 칭청서. 이름 이종범, 이정후. 와, 특이하게 전화 신청서에 새로운 난이 또 생겼어. 수식어라는 난이 생겼어. 수식어. 세계 최초 부자 타격왕. 세계 최초. 정우가 올해 3할 6푼. 그리고 종범이가 93년도 3할 9푼. 3할 9푼. 상민이는 한 푼도 없잖아. 상민이는 무일푼. 영구상품에서 무일푼. 한 푼도 없고. 진짜. 무일푼은 0.00이야. 근데 타격왕은 뭐야? 왜 푼, 리푼, 할푼? 내가 이제 설명을 해줄게. 이제 타격왕이라는 게 이 숫자에 가장 밀접한데 우리가 TV 나오면 예를 들어 이종범 하면 돼. 타율이 메탈, 메푼, 메니가 나오고 뭐 출리를 하는데 지금 정우가 했던 타격왕은 타격보다는 타율왕이라고 해야 되겠지? 타율이 없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 메이저리그랑 MPP, 그러니까 일본 프로야구랑 한국 야구가 세계를 좀 주름잡다 하는 리그인데 그 140년 된 메이저리그도 부자 타격왕이 없었고 가까운 100년 일본 야구도 없었고 근데 우리가 처음으로 정우가 해줘서 나는 정우한테 너무 감사해. 네, 그런 타격왕을 최초로 정우가 만들어내서 아빠로서는 솔직히 너무 고맙지. 내가 이거를 내가 잘못 들은 내가 괜한 소리를 들었어. 왜?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고. 왜 무슨 일이야 무슨 일? 폭대 지나가다가 얼핏 들었는데. 오늘 계속 대기실에서 한 번도 안 나왔잖아. 지나가다가. 정우가 그런 소리 했다는 거야. 무슨 소리? 세계 최초의 이제 타격 부자왕이 나왔는데 이 정우가 타격 부자왕. 그러니까 대충 안 들어. 근데 정우가 이 모든 공은 다 내 덕이다. 그 때문에 길을 의심했는데 알겠지 와전됐겠지. 들어보자 그럼. 생각했는데 정우가 네 그런 말 한 적 있나? 있지. 있어? 내 덕이지. 내 덕이지. 내 덕이지. 모든 게 네 덕이라고? 내 덕이지. 와? 일단은 내가 태어났고. 그렇지. 일단은 탄생. 탄생을 해야지만 저 기록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이제 프로의 선수가 돼서 물론 아빠가 앞서 그 기록을 달성을 해놨으니까 이제 내가 하면은 이 기록이 완성되는 거야. 근데 이제 내가 올해 이 기록을 내가 했잖아. 내가 했기 때문에 이 기록이 이제 빛을 볼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내 덕이지. 그래서 나는 이제 또 제조면 되는 거고. 잊었던 사람. 하긴 부자니까. 왜냐면 이제 옛날에 아빠는 활약을 하셨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잘 모르신단 말이야. 아무래도 이제 우리 아빠 부자냐고. 왜 근데 전국민이 정우야 미안한데 아빠. 일단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빠 하는 걸 더 많이 봤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 난 어느 정도 난 솔직히 야구 스포츠를 잘 모르니까 야구를 모르잖아. 아예 몰라도 이종범은 난 완전 알아. 정우 생각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요즘 보니까 이제 요즘 학생들 내가 말하는 거 이제 요즘 학생들 더 어린 친구들 또 내 또래 친구들 이제 야구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이제 나로 인해서 아 이정우라는 사람의 아버지도 야구 선수였구나. 아 근데 잘하네. 이렇게 이제 재조명. 아 보면서 이종범 야 이 사람 그래도 볼 좀 친다. 야 이종범 아빠 야구 좀 안 해. 저번에 이종범 역주행이네. 그렇죠. 야 그래 역주행. 역주행이네 아들 덕분에.
종범이 얘기는 사실 그래. 끝도 없거든. 정우를 좀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그래. 최연소 지금 800 안타. 야. 그다음에 올해 또 사이클리에이트라고 한 게임에서 다 하는 거. 안타 2루타 3루타 홈런까지 다 치는 거. 그거를 또 올해 기록을 했고 그다음에 3년 연속 골든글러브. 그 포지션의 최고 선수한테 주는 골든글러브를 3년 연속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정우가 가장 자랑스러운 기록은 뭐야? 다 너무나도 내가 중요하고 너무나도 값진 기록들인데 그래도 가장 뜻깊고 그런 건 아무래도 타격왕? 타격왕. 부자 최초, 세계 최초여서. 아, 세계 최초. 네. 아니, 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정우 입장에서는 이제 아빠는 레전드고 굉장히 유명한 선수잖아. 그렇지. 근데 아빠의 전성기, 예전 전성기를 놓고 정우의 앞으로 더 날이 있겠지만 지금 이제 정우의 실력을 봤을 때 솔직히 누가 더 잘한다고 생각해? 아빠지. 이거는 견주어 놓고 볼 수가 없는 게 일단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했던 선수야. 아빠. 모든 부분에서. 이게 야구가 야구가 여러 개 없었고 맞는데 해야 될 게 많은데 쳐야 되지, 수비해야 되지, 또 뛰어야 돼.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가지 분야를 잘하는 선수를 말하는데 그 세 개의 분야를 모두 다 잘하는 선수는 드물어. 대단하지. 그리고 그 세 개의 분야에서 1등을 찍은 선수도 거의 없다고 보는 거지. 아, 대단하네. 그리고 그 한국 시리즈도 이렇게 3대 3인데도 그럼. 중요할 때 안타를 치고 중요한 순간에 슈퍼스타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도루를 하면서 바람을 바꿔버린다니까. 경기의 바람을. 경기의 바람을 다 바꿔버려. 맞아. 지금 와서 93년, 94년 이종범이 다시 돌아와서 지금 리그에서 뛴다 그래도 내가 볼 때 이것들 짱 먹을 거야. 이것들 없어. 나한테는 이 배고픔이 있잖아. 또 이 세상 가장 무서운 게 배고픔이야. 또 이제 옛날 얘기 알았어. 배고픈데 너도 배고팠잖아. 이따가 내 대기실로 와. 근데 그 헝그리 정신은 진짜 중요한 거야. 얼마나? 그렇지. 이제 야구에라 이런 말이 있어 또 이제 야구에 만약이란 없다고. 그렇지. 또 이제 그때 시절에 아빠가 지금 현재 와서 더 잘할 수도 있는 거고 못할 수도 있는 거고. 못할 수 있는 거고. 그럼. 근데 이제 그 시절에 했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보면은 좀 약간 경이롭지. 내가 같은 야구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딱 플레이를 보면 이렇게 야구를 할 수 진짜 잘했어. 진짜 공격, 수비, 주루 이거를 다 합쳐 진짜 가장 완벽한 선수야. 어쨌든 바람이 아들이나 하겠어. 바람을 이렇게. 그래서 바람인 거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도루를 엄청 많이 했어. 야, 옛날 얘기 그만하고 정우도 아빠보다 네가 나은 게 뭐라고 생각해. 전체 통틀어서. 야구는 이제 내가 더 크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야구는 자신감 제쳐두고 일단 얼굴은 내가 훨씬 더 낫고. 야, 아빠 옛날에 옛날 얘기 하지 말자. 옛날 얘기만 안 돼, 수근아. 외모는 내가 확실히 낫지. 아빠는 젊었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 야, 진짜 잘생긴 선수였어. 아빠 미남, 미남 선수 쪽이었어. 이거는 내가 모르니까. 과거였고 그리고 이제 기록지? 기록지. 아빠 진짜 인기 엄청 많았을 거, 외모로. 정말 다행스러운 게 아빠한테 안 물려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 하관. 와, 저 깊숙한 거. 이 턱을 보면 잠깐 얘가 옆에 이렇게 나왔어. 그거 좀 한번 해주실래요? 맞아. 여기 튀어 나와 있었거든. 턱돌이처럼. 이게. 맞아, 나 그런 마스코트 아니, 봤는데. 이게 아니, 우리 팀 정우님 계속 그 마스코트가 형보다. 야, 그 마스코트 형보다 그래? 정우 아빠 보고 턱돌이야. 우리 팀 마스코트. 마스코트. 히어로즈. 턱돌이 같이 턱이 약간 이렇게 튀어 나와 있잖아. 이 하관 좋으면은 말년이 좋단 말이 부모님들 항상 하잖아. 난 정우를 보면서 항상 그랬는데 근데 말년 좋은 거는 지금 우리 딸이 나한테 계속 그러는 거야. 아빠 닮아서 너무 싫대. 아, 진짜? 딸은 보통 아빠 닮아. 그러니까. 근데 가연아, 잘 살아. 말년지 좋대. 항상 이런 식으로 유연을 하고 있는데 정우가 그 점이 항상 내가 아빠보다 더 나은 거는 이거 하관이 없잖아요, 라고 하더라고. 작년 시즌에 팀이 우승하면 내가 저렇게 똑같이 금치를 해서 금정우를 하겠다. 했지? 근데 5위했어. 아, 그럼 뭐 별개였어. 바람의 노래라는 게 도대체 뭐야? 그래서 네가 노래를 노래 시비에 보여드려야지. 그렇지, 노래. 아, 노래라고 진짜 하네. 강선빈님. 아유. 무슨 노래 그러면 무슨 노래 할지 궁금하긴 하다. 그거 같이 해.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니, 옆에. 넥스트 레벨? 에스파? 춤까지 추면서? 아니야.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내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데. 지금 저거 뒤에서 표정이 이게 무슨 노래야? 그래요.
불타오르는 가슴에 사랑을 차고 시들어온 이야기로 펼치는 내일이여. 장밋빛 젊은 영원히 만나는 가니역마다 바람찬 언덕 넘어 꽃피는 에덴으로. 차표 없이 가는 인생이여. 머물 곳이 어로 없다 해도 사랑하는 그대 함께 가는 너와 나의 청춘 열차여. 뒤에서 다 춤추는데 정우 혼자. 정우 왜그렇게나 모르는 노래예요. 모르는 노래예요. 정우 태연하기 훨씬 전 노래니까. 그렇지. 정우는 청춘 열차 부르고 KTX나 그런 거라. 그렇지. 아빠 대 아들의 대결이네. 그렇지. 오, 오케이 오케이. 불만하면 돼. 자 주시. 어? 자 화이팅. 몸 안 풀고 해도 돼. 자 야. 오. 다 미치겠지. 형 그 양초 치면 안 돼? 알죠. 네. 와, 이게 뭐... 잘 나오려면은 반 틈을 때려야 돼. 한 번씩 더 하지. 자, 갑니다. 네. 자, 갑니다. 우와, 우와 잘하네. 우와, 근데 다 껐어. 심하게 부러지지도 않았어. 오, 오, 자, 네 개 부러지고 다 껐어요. 자, 26개 성공. 와, 그렇지, 그렇지. 자, 네 개 부러진 거 실패로 따졌을 때 26개. 이거 진짜 잘한 거 아니야? 어, 현역, 현역. 나 이거 근데 태어나서 처음 해봐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자, 26개 이종범. 현역 최고 타자의 스윙이다. 도전! 자, 정우야 이제 도전 외치고. 자, 이정우 도전. 자, 과연 몇 개? 21년 타격왕이야. 와~ 옛날에 아빠는 활약을 하셨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잘 모르신단 말이야. 이게 아빠 재조명 되는 거야. 아, 보면서 어, 이종범 아빠와 아들의 대결. 두비두바. 첫타운. 자, 정우 화이팅! 자, 정우 화이팅! 오, 그렇지. 오, 그렇지. 어, 발로 차버리는데? 4점 5점 갈라고. 한 번에 끝내, 한 번에. 정우야, 한 번에 끝내! 4점 5점 갈라고. 한 번에 끝내, 한 번에. 정우야, 한 번에 끝내! 4점 5점 갈라고. 한 번에 끝내, 한 번에. 정우야, 한 번에 끝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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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조금만, 조금만, 여기 5,000만 원 넣고, 그 다음에 옆에 30만 원 넣으면 우리 이겨. 정원이가 1점 넘잖아. 아, 5점만 넣으면 그렇지. 하나만 넣으면 돼. 5점만 넣으면 돼. 4점만 넣으면 동전이야. 3점, 4점만 넣으면 돼. 자, 지금 왜냐면 내가 바로 바람의 아들. 21년 타격왕이야. 너는 아직도 멀었지, 나한테. 약해, 약해, 아직도. 지금 리그에서 뛴다고 그래도 내가 볼 때 짱 먹을 거야. 이것들 먹었어. 줄게. 9MR 투 스트라이크. 내가 바로 바람의 아들. 줄게. 9MR 투 스트라이크. 내가 바로 바람의 아들. 내가 바로 바람의 아들. 이종범. 오! 이종범. 오! 근데 종범아 실 이거 나 너무 재밌거든? 실제 야구는 이거보다 더 재밌어? 더 무섭다. 보러 가봐야겠다. 너무 재밌다 이거. 자, 5대 1. 이거 못 맞췄다. 지금 대드모는 무효. 아니지, 아니지. 대드모는 1점. 1점. 무효. 무효가 무효. 다시 던지는 거야? 다시 세 번. 다시 세 번. 부담, 진짜. 종범아, 종범아, 종범아. 알았어. 알았어. 종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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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범아. 알았어. 알았어. 정말 세게 될 거 알았어. 알았어. 이제 알았어. 전혀 모르는 거 같은데? 이제 알았어. 기다려봐. 잠깐만, 잠깐만. 전설이야. 저. 됐어. 됐어. 전설이야. 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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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알았어. 기다려봐. 잠깐만, 잠깐만. 전설이야. 저. 됐어. 됐어. 전설이야. 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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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종범이 이거 만약에 옛날 말할 폼 그대로다. 들어가는 거지. 맞아, 이 폼이었어 옛날에. 우와. 이 폼이었어. 어? 맞아, 이 폼이었어 옛날에. 우와. 이 폼이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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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1회 대결은 경기팀의 승리야! 야, 이정우. 왜? 너, 너희 팀 이긴 건 좋은데, 야, 우리 너무 놀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정우, 어? 우리 팀인데 너 왜 기뻐하니? 야, 뭐 아들이 잘하니까. 어. 아, 아들이 고등학생 무슨 아들이 있어. 미안해. 야, 마지막 이거. 아, 돌고 치네. 아, 근데 수근이 형이 너무 잘해서. 단 기회를 한 번. 당해라지. 단 한 번. 봉지야, 봉지야. 양근덕이 다르다. 그쪽 피해, 그쪽. 도전. 도전. 양준형.